이 녀석은 스텐징걸스 글래스 리자드인데요. 스텐징걸스 글래스 리자드의 일반적인 몸통의 길이는 3.1에서 5.4cm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몸통의 바탕색은 주로 황갈색을 띠고 있으며 양쪽엔 흰색의 줄무늬가 한 쌍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끝부터 뒷다리 부분까지는 주로 녹색빛을 띠는 선무늬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텐징걸스 글래스 리자드의 일반적인 서식지는 산림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낙엽이나 초지, 통나무, 교목 주변에서 관찰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 먹이자원은 메뚜기와 딱정벌레와 같은 곤충류를 포식한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암컷의 경우 1년에 2번 2개의 알을 산란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